마블 유니버스에는 다양한 히어로들이 존재한다. 스즈키 또한 그 안에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며 각 히어로처럼 서로 얽혀있다. 이런 마블 유니버스와 같은 관점에서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한다. DR800, V-Strom, 카타나 이 세 바이크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한스무스의 디자인을 계승한 모델이다. 최근 잊혀진 과거의 영광이 복고의 재조명으로 관심을 받게 된다. 한스무트는 어떤 사람인가? 독일인으로 BMW 모터라드의 디자인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그는 BMW 재직 당시 R90의 오리지널 모델인 R90S와 최초의 풍동실험을 적용한 R100, RT 등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BMW를 퇴사 후 타겟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설립한다. 이 회사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혁신적인 디자인, 화려하면서도 실사용자를 위한 인체공학 설계, 생산기술 및 재료과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고려하였다.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 이런 모토를 바탕으로 이 회사가 맡은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카타나 프로젝트였다. 그는 디자인의 풍동실험과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 효율 확보를 중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컨셉은 화려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이 다소 떨어지는 컨셉 모델에 비해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 없는 부분, 불편한 부분은 생략 또는 새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였다. 쐐기 모양의 디자인은 당시 자동차 디자인으로 유행을 하였었고 고속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역학 실험을 통해 모터사이클에는 최초로 이런 쐐기 모양의 디자인 카울링을 갖게 되었다. 흑자는 말한다. 폼나면 불편하고 실용적이면 외형이 오징어에 같아지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멋을 추구한다고. 파격적인 디자인은 눈길을 끌었지만 대부분 양산 과정에서 파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온순해지기 마련이다. 생산 과정에서 회사의 기술이나 자본력이 부족하게 되면 양산을 위해 하나둘 본 모습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령 만들어낼 수 있다 한들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양산으로서는 적자 생산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우려를 뒤로 한 채 카타나는 컨셉에 가까운 모습으로 출시하여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선사한다. 1980년 독일 켈른 인터모드에서 발표를 하였고 차명 GSX 1100 카타나입니다. 총 배기량 1074.9cc, 8500rpm에서 111마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초기 컨셉 모델은 GS1100이라는 모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GS와 GSX의 차이점은 GS는 기통당 2밸브, GSX는 기통당 4밸브 여담입니다. 당시 GS1100E는 GSX로 나왔어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기통당 4밸브의 DOHC였기 때문이지요. GS의 성능 강화형이 GSX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즈키가 카타나를 개발할 당시 어떤 포지션으로 염두에 두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엔진 특성으로 보았을 때 GS의 기통당 2밸브 SOHC 엔진과 GSX의 기통당 4밸브 DOHC 엔진은 성향적으로 차이가 났는데요. SOHC 2밸브 같은 경우 중저속 용역대에서 충분한 토크가 발휘가 되어 실 용역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만 최고 출력에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고속 회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기통당 4밸브 DOHC의 경우 비교적 SOHC 엔진보다 중저속 용역대는 다소 약한 감이 있지만 피크 파워, 고속 회전, 고회전에서는 최고 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2밸브는 상용 모델이나 비교적 저배기량 바이크에 적용이 되기 쉬웠고 DO 모델 같은 경우 스포츠 성향을 띠는 고출력 바이크에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2밸브는 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낮아 가격이 저렴했는 반면 DOHC는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비교적 비싼 바이크였습니다. GS의 강화형이 GSX인데 스즈키가 카타나를 개발할 당시 어떤 포지션으로 염두에 두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GS1100E는 당시 스즈키에서 가장 강력한 고출력 바이크였습니다. 스포츠성을 매우 고려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GSX-R 시리즈는 1980년대 중후반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 기함급인 바이크가 GS1100E였습니다. 타겟 디자인의 모토대로 V
불필요한 것은 생략하되 디자인의 일관성을 위한 부분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불필요하게 큰 계기판 부분을 심플하게 하나의 케이스에 속도계와 타포미터를 함께 담은 것. 불필요하게 느껴지겠지만 디자인의 일관성을 위해 연료탱크 코크 부분을 디테일하게 마감한 부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승부트 본인의 디자인 철학을 고집스럽게 지켜낸 부분이 보여진다. 카타나는 ED1, ED2 두 가지 디자인이 있었으며 ED2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나의 최종적인 모습이다. ED1에서 풍동 실험을 거쳐 디자인이 수정되었고 ED2가 나오게 되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되었던 카타나는 1980년대 중반 공기 역학에 유리한 풀 카울링의 슈퍼 스포츠 바이크들이 등장하며 최고속 경쟁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기가 식었다. 이윽고 84년 GSX-R이 탄생하며 유행의 흐름에 따라 바톤을 GSX-R 시리즈의 바톤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윽고 1987년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후 90년에 스즈키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한정 생산을 하였고 2000년에 마지막으로 80주년 기념으로 모델명 1100을 따 1100여대 한정 생산을 한 뒤 완전히 단종하게 되었다. 번외로 2회의 모델로 84년부터 86년까지 생산되었다. 세기형 디자인을 강하게 강조한 카타나 750 SE-FE는 ED1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바이크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나보다는 다소 더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도요타 AE86과 같은 방식의 팝업 헤드램프를 적용한 바이크였다.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라이트가 프론트 페어링에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날카로운 일본도를 연상하는 듯한 떼기 모양을 강조하였다. 카타나의 디자인을 계승하지 않은 괴상한 모습을 한 풀 카울링 F차를 카타나 브랜드로 런칭한 것이다. 명으로 보았을 때 GSX-F 시리즈였으므로 카타나를 계승할 수 있는 차대 명은 가졌으나 디자인으로 보았을 때는 카타나 이름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었다. 카타나와 디자인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풀 카울링의 둥글둥글한 모습은 마치 엑시브에 날세다 카울을 장착해 놓은 듯한 그런 괴팍한스러움이 묻어나는 바이크였다. 이런 사건은 2006년에 해당 모델이 단종됨에 따라 마무리되었지만 매니아 사이에서는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였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지내다가 2018년 다시금 우리에게 카타나는 복귀하였다. 물론 새로운 모델이 아닌 GSX S1000F의 카울링 개념의 모델이었지만 오리지널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내어 팬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GSX S1000은 매우 훌륭한 바이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원 카타나에 가까운 형상을 한 GSF-1250 밴딧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스틸파이프 프레임에 당시 카타나 엔진을 현재까지 개량하여 가져다 쓴 이 바이크의 엔진과 차대가 카타나를 계승한 그런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된다. 1980년대 당시 디자인은 90% 이상이 네이키드 또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였다. 그런 상황에 페어링을 채용한 카타나의 등장은 마치 지금의 알천을 보는 듯한 그런 멋진 모습이지 않았을까. 탑건에 나온 가와사키 GPZ가 풀 카울링에 80년대에 출시된 바이크이기는 하지만 이 바이크는 80년대 중후반에 출시가 되었다. 역사에서 AC와 BC가 나뉘는 것처럼 카타나 출시 전과 출시 후의 디자인 양상은 크게 바뀌었다. 너도 나도 공기 역학을 도입하여 풀 카울링 바이크를 채용하기 시작하며 점점 최고속 전쟁으로 불이 번지게 된다. 1980년, 1990년대는 일본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생산하기 어려운 실험적인 제품들의 시판이 줄을 이었다. 그야말로 모터사이클의 르네상스, 즉 황금기였다. 갈 곳 없던 수많은 자금들이 바이크와 자동차 시장에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도 회자되는 주옥같은 자동차와 바이크들이 90년대에 많이 생산되었고 아직도 매니아를 통해 운행되고 있는 중이다. 250cc 4기통 초호화 오버엔지니어링 집합체들의 탄생한 시기이다. 다시는 돌아오진 않겠지만 바이크 매니아로서 이런 오버엔지니어링이나 실험적인 바이크들이 다시금 우리 곁에 많이들 출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스즈키 창립 100주년에 발표가 될 하야부사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된다. 다음 이야기, 속도를 위한 갈망, 슈퍼스포츠 호몰로게이션 레이서 레플리카의 시작, 기대해주세요.